자, 우리 이제 7, 8월 교과 경론 얘기를 하는데, 수학교육 심리학부터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를 이제 가능하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제 여기 아마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요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수업하면서 그 문제가 이제 전체가 한 페이지인 경우가 이렇게 좀 나오고 그래서, 아마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에서 보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파트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네 가지로 나눠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수학사와 역사 발생적 원리라는 것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 아마 이 역사 발생적 원리는 나중에 이제 수준학습 이런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이 겹쳐질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그 크게 이제 그 강조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학사는 참고로, 2000년 이후에, 그 교사명 시험에서 이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사라는 것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시험에 나올 개연성은 적다. 그런데 최근에 뭐 나왔던 문제들로 봤듯이 역사적 측면과 발생적 측면을 고려한 내용들은 이제 그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하면서 이제 봐야 되겠는데, 자, 큰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수학교육 심리학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부터 하나씩 이제 차분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내용을 여기에다가는 이제 2007년도 이후부터만 2017년도 이후부터만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글씨가 좀 흐릿하면 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2020년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점수는 24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 경론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시되어 있는 것은 그 30에서 35%가 출제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80점 만점이니까 80점에서 본다면 24점에서 27점 정도가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24점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년 약간의 그 추세는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참고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7차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물론 이제 7차 교육과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세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가장 큰 틀은 7차 교육과정은 그 단기형 수준별 교육과정이었는데, 단기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수준별 교육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준별 교육에 맞는 교재를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세 가지 기본 원리가 뭐냐면, 역사 발생적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성주의 원리. 이세 가지 원리를 기초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원리 중에서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나 역사 발생적 원리, 또는 이제 안내된 재발명의 원리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사 발생적 원리 같은 이두 가지를 보면 프로이덴탈의 이론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원리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적 구성주의 원리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온 걸 보면 2017년도에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 뭐한 면에 이제 드러나잖아요. 2017, 2018, 2019, 2020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프로이덴탈의 국서적 조직화, 2018년도에 수학화 이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수학화, 이렇게 이제 수학화에 관련된 프로이덴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조금 더 넓게 넘어가서 보면 어떤 것들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조금 더 이제 넓게 해석을 하면 사회적 구성주의 원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준 경험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 라카토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되냐면, 아까서 말한 7차 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요구했던 세 가지 기본 원리. 이 세 가지 기본 원리 다시 얘기하면, 점진전 수학화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 발생적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구성주의 원리. 이세 가지 원리가 굉장히 무엇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조된 만큼 시험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9년과 2020년, 2020년 이전과 2020년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논술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죠. 논술형이 사라지면서 이제 논술형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2020년도 이후에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단지 형식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내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학교육 심리학부터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면, 자,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한테 수학교육 심리학 중에 피아제, 브루너, DNS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서 제시를 했는데, 좀 여기서 시간을 가지고, 수학교육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교육 심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강조해야 될 사람은 이제 피아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피아제에 해당이 되는데, 피아제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피아제가 그 주장한 첫 번째 내용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아제의 주요 관심사는 학문의 역사적 발생 메커니즘과 아동의 심리적 발생 메커니즘 사이에 관심을 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인지 발달 단계, 피아자면 떠오르는 사실은 이제 사실적인 주장은 조작적 구성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조작적 구성주의에서 조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말로 얘기하면 조작이라는 말은 내면화된 가역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내면화된 가역적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지발달 이론도 여기에 기초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작이 발생되기 전과 조작이 발생되긴 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인지발달 이론에서 이제 조작이 발생되기 전을 우리는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그 다음에 조작이 발생된 이후에는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 등 4개 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학이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제 초점을 둔다면, 수학에 대한 어떤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언제 이후로 보는 거예요? 구체적 조작기로 이제 보는 건데, 물론 이제 피아제가 말한 그 연령과 이것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제 지금 책에서는 연령을 이제 보통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수업 시간에 연령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무엇으로 아까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형식적 조작기로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체적 조작기인데, 이때 나타나는 것은 둘 다의 공통점은 무엇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 조작적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작적 사고가 가능한데, 이때는 구체물을 통해서 조작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무엇을 통해서 형식적, 이제 이름에서 나타난 그 특징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보통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무슨 사고가 가능한 것을 형식적 그 조작기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가능합니까? 그럼 뭐 집합적 집합은 언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부터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집합적 사고는 언제 가능할까요? 그러면 형식적 조작기에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가장 그 높은 단계로 여기로 이제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 다음에 피하지 하면 당연히 뭐 강조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피하지 일어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균형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아제 이론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균형 이론인데, 균형 이론의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언어는 뭐예요? 핵심 이론은 반영적 추상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반영적 추상화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반영적 추상화하면 우리가 편의상 요거 지울게요. 반영적 추상화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내용은 반사와 반성의 단계로 이제 나눌 수 있고, 반사는 다시 무엇이 됩니까? 내면화를 통해서 주제화를 거치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선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무엇이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론 또는 기존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하나의 사고의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사고의 대상화가 이루어진 것은 주제화라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비춰보는 형태를 이제 내면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학습했던 경험 또는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무슨 것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반사라고 본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화와 무슨 과정을 거친다 그럽니까? 조절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시험이라는 단어로만 놓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뭐로 둘 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완전 동떨어진 개념보단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 나가는 과정을 일종의 뭐로 볼 수 있다?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 또는 균형 이론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으로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일종의 그것도 뭐로 볼 수 있다? 반영적 추상화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화와 조절인데, 이때 이것은 동화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뭐를 말하는 거예요? 동화는 환경에 무엇한 것, 적응한 것을 말하는 거고, 조절은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인지구조 같은 경우를 조절할 필요가 느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학 문제로 본다면 문제 해결이 잘 됐으면 뭐가 된 거예요? 동화된 거고, 문제 해결에 실패가 되면 조절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아제 이론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노 DNS, 뭐 DNS는 이름을 읽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뭐 시험에 딘즈라고도 나오고, 나같이 이제 DNS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다이너스라고도 이렇게 이제 읽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브루노 딘즈 하면 이걸 내가 이제 그 나는 이제 강의 노트에 이 사람을 묶어버렸는데, 그래서 내 노트에는 이제 묶인 걸로 나와 있는데 칠판에는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근데 브루노 딘즈는 이제 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구조주의 수학이에요. 구조주의 수학인데 이게 구조주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맞으려나 표현이 이게 구조주의라고 하면 나중에 이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른 데서 또 브루바키라는 표현이 나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름을 바꿀게요. 구조주의라는 표현은 좀 적절한 언어가 아닌 것 같고 우리 보통 책에서 쓰는 표현은 지식의 뭐라는 말로 구조라는 말로 표현을 쓰니까 여기서 이제 지식의 구조라는 단어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조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둘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루노는 구조라는 말을 그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제 체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DNS는 구조라는 것을 개념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한 거고 그 다음에 수학자들은 구조라는 것을 어떤 그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내어 나가는 것. 일종의 추상화의 결과물, 추상화의 과정. 이것을 수학자들이 말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아까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라는 말은 마지막에 내가 말했던 수학자들이 말하는 것. 일종의 뭐예요? 추상화에 대한 내용을 구조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추상화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개념은 같은 구조의 틀 안에서 지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브루노인데 이 브루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손과 뗄래 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브루노 하면 떠올라야 될 대표적인 것은 무엇을 주장했다? 현대화 운동을 이제 주도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하는데 브루노는 이 얘기를 하면서 지식의 구조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예요? 나선형 교육 과정을 주창하면서 이거보다 더 유명한 단어가 뭐예요? 그거보다 더 유명한 단어는 EIS 이론이라는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나선형 교육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나선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 개념이다라고 하면 이 함수라는 개념은 어린아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전문가건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체계가 뭐다? 다르다. 그 언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체계에 맞는 지도를 한다면 그 개념을 지도시켜줄 수는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브루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루노는 무엇을 강조를 했습니까? 언어의 역할을 강조를 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EIS 이론에 이제 잘 묻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게 다 여기서 파생된 언어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다 파생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 이제 따로 분류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E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책마다 언어 표현은 다르지만 뭐 활동적 표현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작동적 표현 양식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때 그 우리가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활동적 표현 양식을 가지고 지도를 해서 이때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타나는 것이 무슨 학습? 발견 학습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죠. 이때 발견 학습은 순수 발견 학습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인도된 발견 학습. 매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게 됩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제 뒤에 가서 오스벨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발견학습 형태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식의 구조 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나선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활동적 표현 양식, 그 다음에 I가 영상적 표현 양식, S는 상징적 표현 양식,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요 과정을 우리는 피아제에 의하면 무슨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이제 주로 하는 활동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S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제 조작 단계에서 작동하는 형태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DNS를 이제 얘기를 보면 DNS는 우리가 뭐 시험에 나온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놀이를 통한 학습,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DNS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학습 원리인데, 이 학습 원리를 주장하는 표현은 책마다 세 가지냐 네 가지냐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냐 네 가지냐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 수업은 신론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놀이를 통한 학습은 이제 이게 내가 이 얘기를 되게 유치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는데 너무 유치하다. 이건 뭐 2010년대 이후로는 나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와버렸어요.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여섯 개 단계가 있는데, 이 놀이를 통한 여섯 개 단계가 1단계가 무슨, 1단계가 뭐가 되는 거죠? 자유놀이 단계. 이거 다 이따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굳이 필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단계가 이제 자유놀이 단계. 그쵸? 그 다음에 2단계가 게임의 단계. 프린트물로는 11페이지 아마 자료가 나가 있을 테니까, 그냥 요 수업만 들으라는 얘기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공통성 탐구의 단계. 네 번째가 표현의 단계. 그쵸? 다섯 번째가 기호화의 단계. 여섯 번째가 형식화의 단계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얘기가 되고, 이따가 지금 요거 말한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학습 원리를 보면, 우리는 이제 DNS는 네 가지 학습 원리라고 이제 얘기 쓰는 책들도 있는데, 신론에서도 물론 네 가지라고 나옵니다만, 이 네 가지 학습 원리인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 내용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학습의 역동적 원리. 그 다음에 구성주의 원리.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얘기할 때 다양성의 원리. 그런데 신론은 다양성의 원리를 다시 이제 구분해서 네 가지로 썼습니다만 다양성의 원리에는 우리가 수학적 다양성과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DNS에 대한 이름을 보는데, 나중에 이제 이 브루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의 언어의 역할을 얘기를 하면서 브루노가 강조한 것은 브루노는 수학을 무엇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브루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견이에요. 발견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보물찾기를 하면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할 때 내가 못 찾아도 보물은 있는 거죠. 찾건 못 찾든 간에 관계없이 무엇은 분명히 있다? 보물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하듯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건 내가 경험했건 하지 않건 간에 이미 수학은 뭐다? 완성된 기존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입장으로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철학이 조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고스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죠. 스펠링이 조금
비고츠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 비고츠키는 이제 우리가 구성주의 원리에서 본다면 사회적 구성주의에 가깝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비고츠키의 대표적인 이론은 뭐가 될 수 있어요? 근적 발달 영역, 그렇죠? 그래서 뭐 영어 약자를 써서 GPD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비고츠키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영역을 뭐냐면 실제적 발달 수준, 그 다음에 수준으로 이제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피아제하고 비고츠키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학자들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차이는 비고츠키는 무엇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앞으로 학습해야 될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일종이 뭐가 됩니까? 잠재적 발달 수준인 거고,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이 말이 어울리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커리큘럼이라는 단어로만 한번 제시를 해본다면, 우리의 커리큘럼으로 본다면 현재 이 학생이 연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본다면 잠재적 발달 수준에 있는 건 뭐가 됩니까? 미분에 대한 내용이 잠재적 발달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중간 지역에 있는 것, 이 중간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일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지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근접 발달 영역에 있는 것은 이 학생에 비해서 수준이 더 높거나 더 높은 동료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웃집 아저씨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를 스캐폴딩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스캐폴딩이라는 말로 써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계 설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심으로 얘기해 나가는 것이 이제 비고츠키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비고츠키는 전부 다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만 나왔어요. 여기서만 나왔고, 비고츠키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제시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스캠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스캠프는 그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철학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같은 계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피아제의 이제 반영적 추상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것이 뭐예요? 스키마 러닝 학습 이론을 이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스캠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될 수가 있죠. 지능이라는 측면과 무엇에 대한 측면으로. 지능이라는 측면과 이해라는 측면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다죠. 그래서 이제 지능에는 크게 두 가지로 봤죠. 뭐가 됩니까? 하위 개념의 직관적 지능과 하위 개념의 직관적 지능과 상위 개념의 반영적 지능인데, 이게 내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해. 하위 상위 개념은 아니고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게 입력이 됐어요. 입력이 되면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출력이 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입력이 됐으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출력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주어진다야.
그러면은 얘는 입력과 출력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27은 그랬더니 아니 제 뭐 그 뭐 뭐 함수의 연속하고 물어봤을 때 그 y는 뭐 fx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그랬다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요라는 답을 얻어냈다라고 하자야. 그래서 얘가 입력이 돼서 출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왜 이런 과정이 나왔어? 왜 답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냥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린 직관적 재능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이 함수는 다항함수이고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연속에서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와 같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과정을 설명을 한 거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요? 반영적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주로 구분의 기준을 무슨 활동이 있었다느냐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둬요. 반성적 사고가 있었느냐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기는 하는데 그래서 요것만 이루어지면 직관적 지능, 요게 이루어 요쪽 반석 과정을 거치고서 반영적 지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뭐 1차적이냐, 2차적이냐 뭐 이런 것으로 번역하는 게 낫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스캠프가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연계시켜서 이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해 관점은 크게 이제 또 둘로 나눴죠. 이해가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관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좋게 말하면 하나의 개념에 대한 원리 하나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원리나 법칙, 이유 이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적 이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과정 없이 이해한 것을 뭐라고 한다? 도구적 이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되면 뭐라고도 쓰냐면 얘는 좋은 거, 얘는 나쁜 거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꼭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구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난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학습의 목적이 무엇이라면 도구라면 학습의 목적이 도구라면 이것에 대한 도구적 이해만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리 시간의 수학적 개념 미분법이 나왔어요. 그럼 물리 시간의 미분법이 나온 건 목적은 뭡니까? 물리인데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뭐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분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분법에 관련된 깊이 있는 과정을 이해해둘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엇으로 지도해주면 돼요? 도구적으로 이제 지도해주면 되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허수를, 복소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소수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가 됩니까?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깊게 해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린 도구적으로 이용할 때는 도구적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할 때 얘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면 이 도구적 이해가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고 관계적 이해를 하면 좋은 점들은 뭐가 됩니까? 어떤 원리, 법칙,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니까 새로운 환경에 잘 무엇하는 문제가 돼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지력이 높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이걸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이게 책에 있는 표현을 표현하면 질적으로 유기적이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관계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그 자체가 무엇일 수도 있다요?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간상 뭐가 되겠습니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도구적 이해 장, 이제 뭐, 신론에서는 도구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왔는데, 도구적 이해에 대한 장점으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뭐예요? 시간 소요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여기, 요 공간이 좀 적어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시간 소요가 적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그 장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구적 이해에 대한 또 다른 장점은 즉각적인 보상이 용이하다. 이 말은 이제 일종의 미분법에 대한 공식을 외운 다음에 뭐 이 아까 말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미분해 볼래?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뭐가 됩니까? 계산 결과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상이 즉각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도구적 이해전에서 필요에 따라서 얘가 무엇이 된다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면, 수단이라면 굳이 관계적 이해가 아니라 뭐로 도구적 이해로 지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꼭 이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듯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도구적 이해로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뭡니까?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에서 본다면 도구적 이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극단적인 그 교수학적 현상은 뭐가 일어나겠어요? 형식적 고착화가 일어나죠.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지금 맞춰보려고 하려고 한 거죠. 자,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또 하나 더 써야 돼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은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형식적 고착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물론 도구적 이해라는 말은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웠어요. 막 공식을 외웠는데 새로운 그 유사한 문제를 딱 내주게 되면 이런 학생들이 주로 문제를 못 풀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덜 썼는데 기억이라는 단어로만 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책에 따라서는 뭐라고 썼냐면 관계적 이해를 하면 기억하기 쉽다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지만 대체로 기억이 오래 간다. 그래서 이제 뭐 지속력이 강하다 이런 말로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도구적 이해는 주로 뭡니까? 금방금방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 이제 지속력이 약화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질적으로 유기적이라는 말은 유기적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관계적으로 하면 이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구적인 것은 일종의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절된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이 이제 도구적 이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스캠프의 핵심 내용이고 내가 지금 칠판에 이렇게 쓰는 내용들은 나는 지금 이게 한 페이지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가네와 오스베를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칠판에 그리는 이 그림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우리가 수학 교육학 신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고 없는 내용은 이제 조금씩 보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우리 가네 하면 대체적으로 떠오르는 건 뭐예요? 간에 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위계학습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위계학습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계학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럼 사칙연산을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볼까요? 사칙연산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부터 한번 쫙 머릿속에 떠오르 보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 그랬습니까? 사칙연산을 기준으로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쭉 내온 걸 보면 자연수의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자연수의 덧셈, 자연수의 곱셈, 자연수의 뺄셈. 물론 나눗셈은 안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중심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분수의 덧셈, 뭐 이런 분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뭐 아주 스페셜한 나눗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유리수, 체. 이제 유리수부터는 나눗셈에서 무엇에 대한 것을만 제외하면, 분모가 나눠지는 것이 0만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수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실수체, 그 다음에 복소수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니까 이제 뭐라고 말해줄 순 없지만, 그 선택 과목이니까 뭐 이게 조금 될 수 있지만, 행렬의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얘기는 못하고 이제 행렬의 역행렬 문제를 이제 제시가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됩니까? 벡터의 합, 차. 거기에는 벡터는, 벡터들의 곱셈, 나눗셈은 논의지 못해주니까, 스칼라 곱셈 얘기는 나오겠지만, 그쵸? 이런 것들로 발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냥 막 정리해 놓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무엇으로? 위계적 관계로 제시를 학습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험이 누적되면서 지식도 뭐다? 늘어난다라는 입장이 간의 주장이 되는데, 내가 이제 뭐 농담으로 이름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름이 간에 간에 떠나가네 뭐 이렇게 노래 불러가지고. 자, 다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웃으려면 버스 타고 전철 타다가 웃지 말고 지금 웃어야 돼. 이상한 사람 되니까. 자, 다시 오스베. 오스베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베라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스베라면 떠오르는 사람, 반대적 관점으로 떠오르는 사람? 브루노가 떠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브루노 하면 무슨 학습, 발견? 학습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제, 아까 여기서 대유행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발견학습이. 발견학습이 대유행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의 설명식 수업과 발견학습, 그러면 설명식 수업은 나쁜 거, 발견학습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형태가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식 학습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벨이에요. 그러면서 오스벨이 발견학습은 좋은 거고 설명식 학습은 나쁜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가지고 나온 것은 어떤 학습을 했느냐가 아니라 의미 충실하냐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의미 충실한 학습을 유의미 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미 충실한 학습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의미 학습을 성공적으로 충실하게 하기 위한 학습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뭐 이게 책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냥 세 가지로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전략 세 가지가 뭐가 됩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선행 조직자 모델, 그 다음에 점진적 분화의 원리, 그 다음에 통합 조정의 원리. 이런 것들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노트 필기가 덜 됐다면 사진으로 한 방 이렇게 딱 기념으로 남겨두세요. 예, 지울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기초를 해서 보시는 거고, 내가 지금 칠판에 써놓은 단어들 있죠. 칠판에 써놓은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교사임용 시험에 나온 이론들이에요. 내용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잘 모르더라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정도는 우리가 이제 잘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아무래도 내 능력으로는 이게 그 컴퓨터로 이거를 한 페이지로 담지를 못해서 했는데 이 정도 칠판이면 다 담으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뭐 피아제 이론이 조금 여기에서 이제 좀 잘렸죠. 잘리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온 말고도 이제 다른 내용들도 나오겠지만 그 내용들은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시 다른 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 심리학은 여기서 나온 피아제, 그다음에 DNS, 브루노, 비구츠키, 스캠프, 간에 오스벨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피아제, 브루노, DNS가 아마 여러분 자료에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혹시 몰라서 조금 더 한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 때문에 5분만 더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수업 진행 순서고, 그러니까 아까 실제적으로는 내가 어디까지만, 요 네 번째까지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수전학습 이론 하면 여기서 떠올라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전학습 이론하면 책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나오는 것은 프로이덴타라고, 바닐레가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프로이덴탈하고 바닐레가 떠오르지만 수전학습 이론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에서 그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황 문제 이런 것들과 다 같이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는 수전학습 이론 얘기를 할 때는 브루스우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습니다. 문제 해결. 제일 중요한데 빼먹었어요. 이제 빼먹을 게 따로 이제 이거를 빼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볼 때마다 폴리아 문제가 뭐 매번 나와서,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수리 철학 하면은, 우리 이제 수리 철학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죠. 우리가 원래 이제 수리 철학 하면 그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 누구부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수리철학하게 하면 떠올라야 될 대표적인 인물은 유클리드의 얘기가 나와야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클리드의 제 5공준 얘기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 5공준에 대한 발레들이 이제 출연하게 되죠. 그렇죠? 그 발레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중심적인, 원래 이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중심적인 인물들은 볼리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우스라든지 로바체프스키라든지, 그다음에 리만이라든지. 다 들어봤죠? 하여튼 이 네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볼리아이라든지 로바체프스키라든지 가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것을 우리는 쌍곡 기하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고, 리만의 타원 기하학이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유클리드의 제5공주는 진리일 거다. 수학은 진리다. 참이다. 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두 개의 계파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두 개의 계파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그 수학이 진리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제 5공준에 대한 쌍곡기하나 타원기하는 인정하지만, 그거는 전제가 달라서 그런 것이지. 그 이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제 조건이 다르면 결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수학은 여전히 뭐다? 진리다. 라고 하는 입장이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철학과 관련돼 있어서 영국의 논리주의라든지 독일의 형식주의라든지 네덜란드의 뭐 직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발달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고전적인 것으로 이런 것은 플라토니즘 같은 경우가 이제 제시되기도 하고. 자, 그런가면은 아니다 봐라.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류주의 수리 철학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 오류주의의 이제 역사를 끌고 올라가면 오류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보는 겁니까? 파푸스 또는 뭐 포푸스라고 합니다. 파푸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말 잘못했습니다. 파푸스가 아니라 포퍼. 포퍼의 오류주의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헤겔의 변증법. 정반합, 이제 다른 건 우리 변증법처럼 정반합의 원리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오류주의가 발생이 되고, 이 오류주의의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라카토스의 뭐가 나옵니까? 중경험주의가 나오는데,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의 기본 원리, 포포의 오류주의, 헤겔의 변증법, 이것은 큰 틀은 맞지만, 우리가 반에서 합으로 가는, 그 헤겔의 변증법에서 반에서 합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카토스의 비판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이론이 사회적 구성주의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폴리아의 문제 해결 과정이 뭐 절대적이지만 요즘 이제 그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뭐가 됩니까? 요즘 강조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되죠? 문제 제기가 강조가 되고 있죠. 문제 제기에 대한 강조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상황으로부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 지식을 얻어야 된다. 획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죠. 어떤 상황이 먼저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 일명 우리가 말하는 상황 문제 또는 문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뭐 열린 문제, 뭐 그다음에 개방형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좋은 문제, 나쁜 문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수리 철학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교재 연구라고 쓴 내용은 말이 이제 교재 연구라고 썼는데 이 교재 연구는 무엇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이제 교육 과정 있죠? 교육 과정 안에서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따른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 이제 교재 연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연구라는 것으로 내용 나왔는데 이 교재 연구를 왜 맨 마지막에 하냐면 마음 같아서는 맨 처음에 하고 싶은데 이 교재 연구는 심리학, 철학, 문제 해결, 역사 발생 어떤 것과도 동떨어져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뭐가 된다요?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연계된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교재 연구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말하지 않은 내용들도 일부 있습니다. 뭐, APOS 이론이라든지, 이런 그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 내용은 그 문제에 맞게끔 하면서 이제 보완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얘기는 큰 커리큘럼을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방금 말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 갖고 오시면 되고, 기본적인 배경 설명은 내가 신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신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신론에서 보완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OT가 끝났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로 넘어가도록.